여성 솔로 캠핑 콘텐츠로 구독자 2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밍동이 갑자기 활동 중단을 알렸는데 활동 중단을 한 이유도 황당하고 중단을 발표한 사람도 의외의 인물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밍동 채널에는 안녕하세요 밍동 남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솔로 캠핑 유튜버 밍동이 기혼자였던 것이 밝혀져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에는 유튜버 밍동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등장해 자신의 존재와 채널 중단을 밝히는 모습이 담겼죠. 영상에 출연한 밍동의 남편은 밍동의 자택으로 알려진 전원주택 거실을 배경으로 등장해 안녕하세요 저는 밍동 채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촬영 편집 콘텐츠 기획을 담당했던 담당자입니다. 채널을 같이 오픈하기도 했고요 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꼭 드릴 말씀이 있다라며 저는 사실 밍동님의 남편이고 채널 시작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한 지는 2년 정도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부터 아내 혼자 캠핑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기에 2년간 지속해왔지만 최근 사생활 문제가 생겨 사실을 밝히게 됐다 라고 털어놓았죠. 기혼자인 것을 밝히지 않고 솔로 캠핑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캠핑 브이로그 채널을 시작했을 때 여성 혼자서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내용을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며 혹시 오해가 생겼다면 죄송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전달도 안 되고 서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캠핑 영상은 더 이상 업로드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채널의 중단을 알렸죠. 밍동의 남편은 저희 두 사람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다시 캠핑 관련 채널로 찾아뵙고 싶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영상을 본 구독자들은 여행 혼자 캠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다 거짓이었다. 영상 보면 혼자 찍긴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찍은 거였네. 팬들 기만했네. 솔로 콘셉트 잡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라며 댓글을 남기고 구독 취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